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꽃 그림 그릴 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물감 브랜드와 색상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미젤로 골드미션 물감입니다. 여러가지 물감을 써보았지만 꽃 그림에 이 물감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굉장히 채도가 높기 때문에 꽃 그림에 적당합니다. 우리가 꽃의 느낌 하면 굉장히 하늘하늘한 느낌도 있겠지만 꽃을 좋아하는 거는 밝고 선명하고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채도 이런 느낌 때문에 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젤로 골드미션 물감을 적극 추천드리는 거예요. 일단 다른 물감들에 비해서 색이 굉장히 쨍합니다.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 좋으신 분도 있고 싫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꽃을 그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써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미젤로 물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붉은색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예뻐요. 그리고 사용해보면 해볼수록 아, 꽃그림에 정말 적합한 색상들이 모여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제가 556번 브라이트 로즈 색깔과 599번 컴포즈 로즈 그리고 619번 퀸아크리돈 레드 519번 퍼머넌트 마젠타 그리고 611번의 바이올렛 레이크 색깔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 다 필요하면서도 적합한 색깔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꽃그림을 그리는데 붉은색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한 끗 차이에 따라서 다홍색에 가깝냐, 오렌지색에 가깝냐, 또는 버건디, 조금 더 퍼플, 보라색에 가깝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뉘거든요. 그런데 미젤로 물감은 이러한 것들이 다 약간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색깔 하나하나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556번 브라이트 로즈 색깔은 약간 오페라 로즈의 브라이트 바이올렛을 살짝 섞은 것 같은 색감인데요. 일단 이 색은 정말 예쁘고 쨍합니다. 꽃을 보면은 이 색들이 붉은색 종류의 꽃이라면 이 브라이트 로즈 색깔이 조금씩 보일 정도로 이 색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낱개로 구입하실 거라면 이 브라이트 로즈 색깔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색깔은 599번 컴포즈 로즈 색깔이에요. 이 색은 브라이트 로즈 색깔의 바이올렛 느낌이 살짝 더 가미된 색깔인데요. 브라이트 로즈 색보다 조금 더 어둡게 그라데이션을 줄 때 이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사용하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붉은색과 오페라색에서 조금 더 퍼플로 가면서 살짝 어두워지는 명암 느낌 줄 때 정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추천드릴 색깔은 619번 퀸아크리돈 레드예요. 이 레드는 다른 물감 브랜드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미젤로에도 있습니다. 약간 다홍빛과 오렌지빛이 살짝 섞인 다홍과 레드의 그 중간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윈저앤 뉴튼의 퀸아크리돈 레드보다 살짝 진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이 색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꽃그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도 꼭 가지고 있으면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 그림에서 가장 많이 쓰인 519번 퍼머넌트 마젠타 색깔입니다. 아, 이 색은 뭐랄까요? 보랏기가 있는데 탁한 느낌이 아니에요. 탁한 느낌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레드, 빨간빛의 선명한 약간 진한 그런 장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색도 하나 구비해 두시면은 정말 활용도가 높으실 겁니다. 평소에 붉은 꽃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색을 꼭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색은 611번 바이올렛 레이크 색깔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사셔야 돼요. 붉은색 꼭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레드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푸른색 계열을 섞을 수가 있고 또는 레드 브라운, 어두운 브라운색을 섞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린색을 섞을 수도 있어요. 또는 페이니스 그레이, 어두운 남색을 섞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두운 색을 섞어서 더 진한 붉은색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바이올렛 레이크 이 색깔을 섞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색깔을 보시면 보라색이긴 한데 붉은기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보라색이에요. 지금 보시는 그림의 어두운 부분에 다 이 바이올렛 레이크 색깔을 섞었거든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이게 시리즈가 2예요. A, B, C, D, E 해서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좋은 알료가 들어가서 고렴이 물감이거든요. 알료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감을 다른 색과 섞었을 때 탁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붉은색 그리시다가 조금 진한 어두운 명암 쌓고 싶다 또는 그라데이션에서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이 611번의 바이올렛 레이크 색깔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그림 그릴 때 사용한 5가지 색깔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또 미젤로 물감의 장점이 있어요. 다른 물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용할 때 약간의 뭉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느낌이 오히려 꽃그림 그릴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굉장히 잘 풀어지는 물감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쉬밍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꽃잎을 표현할 때 약간의 주름이나 굴곡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퍼지지 않고 딱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계로 붙었지 조절하고 싶을 때 저는 오히려 미젤로 물감이 더 핸들링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꽃그림 그리실 때는 뭐 다른 물감들도 물론 좋은 물감 많지만 미젤로 물감 사용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광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데요. 오페라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실험하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내광성이 가장 좋은 오페라색 브랜드인 윈저앤뉴튼의 오페라 로즈 이걸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밝은 오페라색은 윈저앤뉴튼의 오페라 로즈 색깔 사용하고 있고요. 보라색 기운이 들어간 오페라색이 바로 브라이트 로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페라 색깔만 윈저앤뉴튼 걸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꽃그림 그릴 때는 미젤로 골드미션 물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젤로 물감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가격일 것 같아요. 뭐 시민케나 이런 매우 고렴이 물감 하나 사는데 미젤로 물감은 2개에서 3개 정도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린 이 그림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죠. 왜냐면 웨터네트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과 물감을 좀 많이 해서 한 번에 칠했거든요. 물을 한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의 양이 적어져서 색이 평소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꽃그림 그릴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물감과 그리고 그 브랜드의 색깔 5가지를 추천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